오늘 우리 증시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그래도 월요일장이 이렇게 양시장이 모두 다 상승세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꽤나 긍정적인데요.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시장의 전략들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증권사들은 월요일마다 주간 전략을 발표를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증권사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은 좀 비슷하게 수렴을 하는 듯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반도체 봐야 된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대선 이슈를 봐야 된다라는 게 대체적인 공통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삼성증권 만나볼 텐데요. 삼성증권은 한국 증시에 대해서 고난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00선이 저항이 될 정도인데 그래도 오늘 시장은 2600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 엄청난 저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3대 지수가 연이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7 기업 가운데 넷플릭스가 유일하게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넷플릭스 실적 나쁘지 않았고요. 대체적으로 S&P 500 내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 사실 실적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증권 측에서는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 좋지 않다고 봤을까요? 세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세제 관련 불확실성입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여전히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까지는 이러한 노이즈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세제 관련 불확실성 때문일 수 있다라는 많은 증권사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우려인데요.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믿고 사는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부진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역시 다 마찬가지로 오더컷에 대한 우려감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SK하이닉스의 실적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대체적인 공통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한국에서는 수출이 좀 타격을 받지 않겠나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트럼프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은 중국 증시는 꺾여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증시 정말 좋죠. 이에 따라서 삼성증권 측에선 사실은 트럼프 당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유난히 고난이도 증시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냈습니다. 다만 이 희망은 있습니다. 세제 관련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면 어쨌든 간에 금투세 관련한 노이즈가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번 주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SK하이닉스가 괜찮은 실적을 내고 난다면은 한국 증시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SK하이닉스 말고 또 어떠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화요일에는 현대차가 인도 법인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M7 가운데서는 알파벳이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테슬라와 메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떠한 가이던스를 내놓는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타는 AI로 돈을 버는 유일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광고를 통해서 AI 광고를 통해서 특히나 광고 쪽의 매출을 좀 많이 끌어당기는 기업인데 이번에 메타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 잘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목요일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SK하이닉스, 현대차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아마존이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다음 주가 되면은 미국의 GDP 예비치 그리고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는 있었지만은 확정 실적을 발표를 통해서 DS 부분의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가전 쪽의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스마트폰의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포진되어 있는 이 수많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요 삼성전자는 이번에 확정 실적
실적을 통해서도 부진한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만 보고 놓고 보았을 때는 그러한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난주 외국인들이 2조 넘게 순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게 지난주에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기업이 SK하이닉스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내에서 순매도로 일관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쪽으로는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외증권사는 어떻게 현재 시장 보고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증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봐야 된다라는 의견 제시했는데 대신증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국에는 볼 것은 실적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구간 261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2600선 아래에선 좀 공격적으로 포지션 취해도 된다라는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기도 했고요. 일단 뭐 실적을 발표하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가운데 저평가된 기업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LG 디스플레이, 삼성물산, SK하이닉스, 기아, 현대차 모두 다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 기업들 모두 다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 구간이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봤던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전체적인 매수 전략을 짜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SK하이닉스가 어떤 실적을 내놓을지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여러 증권사에서는 좀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먼저 대신증권 측에서는요. 7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넘어갈 경우에는 시장에서 환호를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특히나 이번에 주가 조정이 좀 거칠었습니다. 이번에는 19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저항선에 부딪히고 있는데 오늘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9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SK하이닉스가 과연 7조 원대를 넘는 영업이익을 낼지 그리고 완전한 서프라이즈로 7조 2천억 원을 넘는 그러한 영업이익을 낼지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키움증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도 뭐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것은 반도체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키움증권에서는 대신에 반도체를 좀 접근하는 방식이 약간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앞서서 봤던 증권사 에서는 SK하이닉스 쪽의 실적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키움증권은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미국의 M7 기업을 통해서 사실 한국의 반도체가 움직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아마존이 현재 시간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존이 어떤 실적을 발표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캐펙스 투자를 얼마나 늘리는지에 따라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시장에선 좀 트럼프 쪽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해리스가 조금 더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떠한 이 추세적인 전략을 짜고 한 후보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드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의견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여러 가지 좀 증권사의 코멘트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